얘들아, 잘 있었니? 지난번에는 할머니가 혼자서 한국을 떠나서 어디 어디를 거쳐서 브라질로 힘들게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줬었잖아. 그러면 남은 세 식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브라질로 오게 됐을까? 그건 물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할머니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영주권을 얻고 그거에 의해서 이민 초청장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볼리비아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마흔이었는데 난생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처음 타보는 거야. 그러니 비행기 탈 적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자주 타나 보는 사람은 없고 기껏해 뭐한번 경험이 있을까 할 정도 사람들이니까 내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어. 뭔데? 짐은 붙이는 게 아니라 전부 들고 타야 하는 게 좋다. 무조건 들고 타라 그랬어.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하여튼 가져가는 짐을 세 식구니까 1인당 백 하나가 허용이 된대나. 그래서 시장에 가서 가장 큰 백을 세 개를 샀어. 그래서 거기다가 짐을 다 거기다가 이제 넣고선 그걸 가져오는데 근데 마침 내가 브라질에서 이거를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내보내서 아마 그런 물건도 거기 들어갔었을 걸?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워낙 얼마나 무거우냐면 하나는 내가 어른이니까 들수 있지만 나머지 둘은 애 둘이서 각각 하나씩을 못 들지. 자기 짐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옮길 때마다 내가 얼른 들어서 저 앞에다 놓고 또 하나 가져가고 또 얼른 가져 이러면서 이제 움직였는데 어쨌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때 국제공항이 지금처럼 인천이 아니고, 그때는 그렇지. 김포가 국제공항이었어. 거기서 타가지고, 일단은, 카나다, 이를 경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라파스에 거기서 이제 내렸지. 그럼 거기서 왜 내렸냐면, 우리가 가는 곳은, 볼리비아 수도인 라파스가 아니고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도시로 이제 그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볼리비아 국내선을 타기 그렇지. 위해서 라파스에서 내린 거야. 근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근데 이제 산타크루스가는 그 비행기를 탔지. 무슨 비행기라고 저 국제 국내선. 국내선 비행기를 탔지. 근데 그 비행기는 몇 군데를 이렇게 거쳤다가 가, 무슨 기차처럼. 기차처럼. 이제 거기 이제 타고선 이제 산타크루스에는, 할머니 동생이 거기서 기다리기로 약속이 돼 있는 곳이야. 이제 거기서 타고 가는데, 어떻게다가, 산타크루스의 목적지인데 거기 내려야 되는데 뭘 잘못 봐가지고 그전 아이고. 역에서 내렸어. 그짐다 들고 내렸어. 아이고, 그냥 내려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그 공항 이름에 산타크루스라고 써 있지 않은 거야. 그때 느낀 거야. 이게 잘못 내렸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 외지에서 말도 모르고 애 둘은 데리고 짐은 많고 그냥 땀이 번쩍 나는 거야. 아유, 그래도 어쩌겠겠어. 어쨌든 다시 내린 대로 가야 되니까 큰 불이 났게 그냥 뭐 짐을 가고 애들 데리고 그냥 뛰는데 비행기가 보이는 거야. 떠나지 않았구나. 떠나지 않았어 아직. 아유, 그냥 아유. 열심히 해서 그걸 결국은 올라타고 아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산타크로스 내렸고 그때 이제 할머니 동생이 마중 나왔고 이제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글쎄 며칠인가 이제 거기서 보내면서 뭐 간단한 관광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브라질로 이제 오는데 우선 버스를 타고 아르헨티나에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산타크루스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그랬는데 맞다 지금 그치? 기억이 나네 예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내렸어 그렇지 거기서 이제 계획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상파울로까지 오려는 그렇지. 계획이야 거기서 이제 그 할머니 남동생하고 같이 거기서부터 타는 거지 다소 아르헨티나에 와서 거기서 이제 상파울로까지는 버스를 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미리국이다 그 미리국이야 그거는 비자를 못 정식, 받았구나 정식 비자를 받고 오는 게 아니라 미리국이야 그래 이제 항상 조마조마하지 뭐가 어디서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지 검문 검문이 있었을 근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브라질 국경을 넘을 쪽에 그때 이제 그 국경에서 뭐라 그래 검문이 있어 검문이지 그런데 그 할머니 그 남동생이 뭐 가만히 보니까 그 버스 운전수한테 뭐 이렇게 스며시 뭘 주는 것 같은 걸 내가 봤어. 어 그래? 어. 아 그래서 저게 뭐 잘 봐달라고 뭘 주는 건가 보다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기서 버스에서 일단 이렇게 내려서 승객들이 다 내리는 거지. 더 내려서 일렬로 내려서 검문을 받고 이렇게 저 서류 같은 거 증명서 보여주고 검문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타는 건데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내리니까 그 운전수가 뭐 편한 간에 뭐라고 절로 뭐 말은 못 알아듣지만 뭐 니들은 저리 가라 뭐 이러는 거 같더라고 계속 그냥 따라서 이렇게 가서 검문서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탔어 그래서 아 그때 그 운전수 때 준 것이 뭐 뇌물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잘 거길 통과를 했어 검문소를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밀입국해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었나 봐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지 버스를 다시 이제 타고 이제 상파울에 도착을 했지 근데 그 상파울에 도착이 어디냐면 그 그래. 국제 터미널 버스 터미널. 그 버스 터미널. 그거 나 생각나. 내가 이제 아침에 나가서 기다렸어. 거기가 바로 그 상파울에서도 유명한 봉해지로 지역.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서 30여 년간 살았던 데지. 거기 큰 터미널에 이제 버스가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어. 써.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만나게 된 거지. 그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내리는데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애들도 나를 어색하게 엄마 이러질 않고 어색했고 나도 좀 찡하면서도 그랬던 게 지금 잊혀지지 않아 아주 환한 아침이었어 그래 오늘은 그 여기 상파울 도착한 것까지 그래서 식구들이 다 상파울에서 만났다는 거 만난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브라질로 다 도착한 거지. 아무 탈 없이. 그래. 그래. 또 보자.